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가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멸한다고 주변 도시들 난리죠? 그런데 황당무거하게도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학교에 교실이 없어가지고 6.25 피난 시절에 했던 것처럼 학교 운동장에 컨테이너 놓고 거기서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이 2시간이 걸려가지고 지옥철, 지옥 출근길이라고 해요. 이제 지방은 인구가 적어서 소멸하고 수도권은 미어 터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고쳐야 합니다. 누군가가 용기를 가지고 해야 한다. 자, 지방에 더 많은 투자해야 된다. 지방에 더 많은 재정을 분담 지원해줘야 한다. 지방에 더 많은 산업과 산업단지를 배치해야 한다. 지방의 교육기관을 살려야 한다. 지방의 R&D 기관 더 많이 유치해야 된다. 더 쉬운 거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 다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한 명이라도 더 취직하고 한 명이라도 더 밥 한 끼 더 팔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권한이 생기면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면 200개가 넘는 공공기관 이전 제가 실제 옮기는 건 모르겠지만 결정은 1년 안에 다 끝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바람직한지 어떤 게 유용한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용기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죠. 특히 리더의 용기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기득권자들이 반발하니까요. 똑같은 돈 7조 원을 들여도 사람 많이 사는 강남에다가 지하철 쫙 깔면 GTX 깔면 표가 더 많이 나온다. 7조 원 여기 깔아봤자 인구 다 찍어도 표 안 된다. 바로 이런 생각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집단지성과 정의와 상식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짧은 공직의 경험에 의하면 국민들은 내 삶이 바뀌면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